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종이접기 하는 김영만 아저씨예요. 우리 안녕하세요. 요따만한 코딱지 친구들하고 만들게 했었어요. 위로 코를 위로. 최근 MBC 예능 녹화 후 큰 화제가 됐던 종이접기 아저씨. 한때 많은 이들의 유년을 책임졌기에 그의 등장이 더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. 아직도 실감이 안 돼요. 메시지 전화는 거의 막 불이 나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냥 정말 눈물 날 정도의 그 글들이. 8,90년대 당시 아이들은 등교 전 꼭 거치는 코스가 종이접기 아저씨 시청하기였다고요. 그때 한참 막 할 때는 길을 걸어가도 뭐 웅성웅성하게 뒤돌아보면 애들이 졸졸졸졸 쫓아오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. 지금도 그 노래남은 유전합니다. 선생님 먼저 자를게. 자 선생님 먼저 가위로 부왕. 얘들아 근데 너네 이 전설의 종이접기 아저씨 알긴 하는 거니? 응? 처음 보는 아저씨예요. 제가 모르는데 종이접기 하는 게 신기해요. 아이들보단 엄마들에게 더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. 저희 때는 선생님 모르는 사람이 없죠.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게 하실 때 같이 따라하고 하면 재밌었어요. 완성! 비행기 접기 하나로 아이들 마음 단숨에 사로잡습니다. 재밌어요. 좋아요. 어른들하고는 그 대화가 서로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아이들 공감대 속으로 들어가요. 그럼 아이들이 저를 볼 때 자기 친구로 보는 거예요. 아저씨 눈엔 여전히 아이들로 보인다고. 아 친구들 이거 어려우면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이거 해주세요. 아빠 이거 해주세요. 그러면 꼭 우리 엄마 아빠가 꼭 도와주실 거예요.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어렵죠? 아 아니구나. 다 컸네. 미안해요. 책을 만든다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쭉 이게 다시 연습해보고 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은 나요. 88년 어린이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할 당시부터 들고 다녔다는 공부함. 이렇게 열어보면 김영만 아저씨의 오랜 종이접기 역사와 함께한 공부함 구경 좀 해볼까요? 종이접기 아저씨답게 각종 미술 도구가 가득. 나는 이제 색종이 제가 그냥 이렇게 녹화할 때는 뭐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고. 역시 종이접기는 그의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. 흐르는 건 시간뿐 그에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렇게 접으면 아무렇게나 접으면 뭔가 나와. 뭐 만들어 보는 거야. 네, 종이를 만지작 만지작 끊임없는 작품 개발을 이어온 김영만 아저씨.